주변에 아프리카 아이들 후원한다고 아프리카 아이들 사진 걸어놓고 자동이체로 매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바른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. 나는 하고 있어요, 안 하고 있어요? 안 하죠. 이 친구가 하는데 하고 있어. 내가 아프리카를 정확하게 모르면 기부하지 마라.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고 지금 저렇게 굶어 죽는지 정확하게 네가 모르면 기부도 하지 마라. 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내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부를 안 하는 게 맞다.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. 왜?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는 지금 뭔가 음식이 맛있니 맛없니 하면 먹고 있는 세상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 자리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될까? 이거는 항상 우리가 하두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저 사람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우면 덜 죽을 거 아니냐? 더 죽습니다. 지금 저 사람 하나는 안 죽을지 몰라도 이걸 지금 베푼다라고 갖다 주면 지금 잘 봐봐요. 어려워가지고 애가 이렇게 그 막 삐뚤어져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벌레가 떠도 가만히 있는데 애를 또 낳았어, 또 얻고 있어요. 뭐 해야 돼요? 자꾸 갖다 주면 또 낳아요. 놓으면 안 되거든. 키울 수 없는데 놓는다라는 건 좀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, 지금.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무식을 일깨워줘야 되는 연구를 해야 돼요. 저 무식한 거를 어떻게 지금 깨우쳐줄까? 답을 못 찾았거든. 10원짜리 한 개도 거기다 던지면 안 된다. 누군가는 찾아야 되고.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. 아르켜야 된다. 이 아르킬 수 있는 이 전략과 기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한 가지 정확하게 찾은 게 있다면 이 사람들 4년, 5년 안에 굶어 죽는 거 일제히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7년이면 영원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기아라는 게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씩 이렇게 자꾸 주면 한없이 끌고 가면서 저건 30년 가도 기아는 안 없어지고 더불어 나 있어요. 국제적으로 지금 안 도와주고 있나요? 유엔의 이름으로 어떤 기구 이름으로 무슨 봉사단체 이름으로 선교사 이름으로 전부 다 걷어가지고 많이 가져가요. 가져가는데 그럼 기아가 좀 작아져야 되지 않나? 10년 전에 기아하고 지금은 몇 배가 불어났어요. 10년 동안에 몇 배. 기아로 죽는 사람이 더 불어나고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도 더 불어나고 있지. 한 명도 더 안 줄었어요. 더 불어났지. 무엇을 이야기하냐. 그 방법은 바르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들어야지. 그러다가 얼마만 기부하면 몇 명이 우유를 먹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. 이 지랄하거든 이게. 우유 먹고 살림 뭐하는 또 한 개 나쁜데. 10명 우유 먹이면 100명 태어나요. 잘한다 참말로. 그걸 돕는 거라고 돕는다. 니한테 준 걸 니가 잘 써야지. 그거는 안 주고 니한테 줄 때는 그거 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. 그거는
골마야. 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세계가 그걸 연구할 것이고 더 크게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돼 있다. 너희들이 찔찔하게 도우고 있으면 골목을 자꾸 아물게 만들어서 껍데기만 아물고 속은 자꾸 굶게 만들면 그 죄도 네가 짓고 있는 것이다. 세상이 움직이려면 어느 정도 질량이 돼줘야 움직여요. 한 불에 돕는다고 찔끔찔끔 하지 마라. 니는 착하다고 하겠지만 한쪽에는 곪고 있느니라. 응? 이해 안 되는 짓은 하지 마라. 길 가다가 엎드려 갖고 동양을 하고 있거든. 여기에다가 돈 100원 던지지 마라. 절대 주지 마라. 왜 이 사람을 네가 아느냐?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로 그렇게 무릎 꿇고 지금 있는 건지는 네가 전부 다 파악을 해보고 지금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냐. 모르면 도울 수가 없는 거다. 응? 조직에서 내보내갖고 시장마다 길거리마다 내던져갖고 앵벌이를 시키고 있는 건지. 응? 그 뭐 이거 앵벌이 해가지고 맨날 내배불리고 지금 살고 있는지. 네가 그런 거 파악을 해봤냐? 진짜로 어떻게 할 수 없어 갖고 나왔는지. 세상에 진짜 어떻게 할 수 없어 갖고 나왔으면 거기에 못 앉아 있어요. 왜? 조직이 없어 갖고 조직한테 두드려 맞아 죽어요. 누구한테 얻는데 그 자리가 자리세가 얼만데? 에? 지금 사회는 그렇게 안 돼가 있어요. 그 함부로 도와서는 안 돼. 그건 돕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에 배불리는데 너희들이 당하는 거다. 당한 만큼 너도 또 어려움을 겪는다. 동정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. 응? 너희들이 자비를 논하는 거 자비를 알고 자비를 하느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. 응? 섣불리 누굴 돕는다 소리 하지 마라. 명분 없는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. 이게 지식사회입니다. 지식사회에서 내가 무식한 짓을 했는데 내가 그 혼이 안 난다? 분명히 혼납니다. 누구한테로부터? 하느님으로부터. 혼납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요런 것들을 뭐 겁은 내지 말고 혼난다 계산이니까. 내가 이제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고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되면 이해가는 건 해라. 이거죠. 만일에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돼가지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. 그러면 안 해야 돼. 일제 끊어. 그러면 요새 기부 왜 안 합니까? 이러면 내한테 이 기부해야 될 의미를 모르겠더라고 이야기하면 돼요. 그렇게 해서 끊어야 돼. 지금 이 기부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부하면 기부금을 다스려야 되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 그 조직원들이 생기는데 이 조직원들이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대 꽂고 저거 먹고 사는 거를 하고 조금 남는 걸 갖다 주거든요. 이 빨대 꽂고 저거 사러 간단 말이에요. 지금 저거 직업이에요. 지금 이게. 저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근데 저거 직업이 돼버렸어. 그 나오는 돈으로 갖고 이 기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. 딴 돈 이어갖고 안 움직여요? 그럼 저거 집 다 팔아가 엮고 지금 이걸 얻어갖고 하느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지 집 가봐요. 지 집 다 있어. 그거부터 다 팔아 엮고 그러면 호소를 하든지. 뭘 한참 착각해. 집 있어요? 집 없는데 저거는 집이 있는 사람도 다 안 내놓는데 내가 집도 없는 게 네 집 살 생각부터 하지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 내 집 마련해야지 왜 거기다가 그런데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절대 하자면 이제 당신들이 안 한다고 세상이 한다고 해서 바뀌고 안 한다고 안 바뀌는 게 아니고
당신들이 멍청한 짓 하면 희한한 사람들이 늘어나요.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복지 하면 막 복지 단체만 엄청나게 생겨갖고 그것도 일도 안 하고 이런 거 걷어가지고 정부 돈 빼갖고 정부 돈도 우리 세금이에요. 이 사회에서 들어가는 거라고. 이런 걸 타가지고 전부 다 빨대 꼽아 저 직업이 돼가 있다니까. 딴 거는 할 게 없고 제일 수월거든.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회는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. 그런 사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빼다가 안 되면 세금 빼러 가요. 어? 그래갖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사회운동, 사회활동 한다고 막 이 정부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지금 프로테이지를 가져가거든요. 그래, 저거 먹고 살아요. 그 세금은 더 걷어야 되고 엉망진창인 거라 지금. 그럼 스승님, 그 모든 지금 이런 기부, 모든 기부하는 단체들, 뭐 예를 들면 제주도 국경 없는 사회에 거기에는 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.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명분이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조차도 그러면 다 생각했죠. 예. 아는 거는 아니죠. 예. 하지 마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모르고 왜 하노? 아는 짓만 해. 아는 짓만. 거기에 내가 1,000원짜리 하나 주고 싶으면 이 상황부터 알아야 돼요. 알고 확실할 때 1,000원을 줘야지. 나는 1,000원 주고 10,000원 뺏기지 말고 하나님은 네가 잘못돼갖고 1,000원을 주면 네한테 10,000원을 뺏어요. 내가 준 건데. 네가 함부로 그래 쓸데없이 쓰면은 네 걸 뺏어요 맞지? 근데 많이는 안 뺏어요. 모르고 1,000원 줬으면 10,000원만 딱 뺏어. 그리고 또 이렇게 벌어 생겨갖고 10,000원을 주기 시작을 하잖아. 그러면 딱 10,000원 뺏어요. 딱 배가수로. 이게 배가수가 10배예요. 차원의 배가수는. 그래서 네가 바른 행동을 하잖아. 정확하게 배가수로 더 줘요.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정확하게 배가수로 뺏어가요. 10원도 더 안 뺏어가. 10만원 이게 틀린 짓을 했다. 정확하게 니 거 100만원 뺏어가요. 들어올 거 안 들어오게 해줘.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. 교회에다가 당신들 주는 게 지금 옳게 주는 것 같으냐. 교회가 어떻게 서는지 정확하게 니가 아냐 이거죠. 모르고 준 거 있으면 거기가 잘못돼 돌아가고 있거든요. 어?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지금 바르게 돌아간다 그런 법은 없어요. 그거 지금 주면 안 되거든요. 주면 네가 10만원 그쪽에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교회 냈다. 너는 100만원 수입 덜 들어와요 이제부터. 왜 우리가 뭔가가 지금 쪼달리고 자꾸 어려워지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있어. 친구가 아무리 어려워서 오지만 그 어려운 걸 깊이를 우리가 나누고 그 깊이를 모른다면 절대로 친구를 돈을 빌려줘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돼. 알아야 돼. 내가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분명히 돈이라는 건 명분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고 에? 내한테 줄 때는 명분이 있는 것이다. 알아야 돼. 돈도 모르고 돈을 써다니. 그래 돈 때문에 허덕이고 살지. 돈을 아는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. 내가 필요한 건 정확하게 오거든. 오케이? 예, 감사합니다.